자, 이번 요한계시록 강의 13번째 주제는 힘센 천사와 일곱 천둥입니다. 계시록 교재 갖고 계신 분은 제2권 39페이지를 보시면 되고요. 성경 본문은 요한계시록 10장을 가지고 오늘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제 구절입니다. 10장 1절 말씀인데요. 내가 보니 다른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구름으로 옷 입고 머리에 무지개가 있으며 얼굴은 해와 같고 그의 발은 불기둥 같더라 그랬습니다. 이 힘센 천사가 누구냐 이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의 천사입니다. 성경에서 천사의 정의가 뭡니까? 현현이죠, 현현. 자신 있게 말씀해도 됩니다. 현현. 전달자가 아니죠. 현현입니다. 나타날 현, 나타날 현. 무언가의 나타남이 바로 천사의 정의예요. 나타나고자 하는 존재의 현현이죠, 현현.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게 되면 어린아이 천사가 나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수호 천사가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현현입니다. 이 땅의 어린아이를 반영하는 어떤 존재가 어디에 있다는 거야? 저 하늘에 있다는 거죠. 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킬 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천사의 도움으로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죠. 그래서 베드로는 제자들이 모인 집으로 와서 현관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로데라고 하는 소녀가 나가서 마중하죠. 누군지 봤어요. 베드로였던 것이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하죠. 베드로가 왔다고.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너가 미쳤다고. 그건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천사다, 천사. 베드로의 현현,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천사는 현현으로서 하늘 또는 땅에 있는 어떤 존재나 상황을 대표합니다. 하늘에 있는 상황을 대표하기도 하고 땅에 있는 상황을 저 하늘에서 대표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땅에 있는 어떤 아이 혹은 어떤 개인 혹은 다니엘 9장부터 11장에 의하면 어떤 국가를 대표하기도 합니다. 어떤 국가를 대표하는 천사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천사는 미카엘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의하면 천사가 지역교회들 대표하죠. 에베소 교회의 누구에게 편지하라?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 교회를 대표하는 천사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 지상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어떤 존재를 대표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다는 것인데 주의 천사가 대표적인 모습이죠. 주의 천사, 주님의 현현이에요.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본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존재들은 알 턱이 없잖아요. 그걸 직접 보거나 뭐 듣거나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대표하는 천사들이 저 위에서 일종의 어떤 연극을 벌인다고 할까요? 일종의 우주적인 텔레비전 역할을 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확인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크만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는 일은 이곳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국가들과 모든 지역 모임들을 포함해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천사들을 통해 구현되는 소위 우주적인 텔레비전으로 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지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모두 다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런 사실을 감안하면 주의 천사는 주님의 현현입니다. 그래서 보통 천사들은 경배를 안 받지만 주의 천사는 경배를 받죠. 주님의 현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도 주의 천사를 만났을 때 주여라고 불렀어요. 재판관계에 나오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도 주의 천사에게 예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주의 천사는 주님의 현현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주님의 현현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요.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4절부터 한번 찾아보시면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을 먼저 보시면 아까 주의 천사는 주님의 현현 그랬는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의 천사 혹은 하나님의 천사로 불리시기도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시면 14절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14절 보시면 또 너희는 나의 육체 안에 있는 나의 시련을 무시하거나 거절하지도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같이 나를 영접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까요. 하나님의 천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현현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천사, 주의 천사로 불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이 다른 힘센 천사는 주의 천사입니다. 주님의 현현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런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읽게 될 본문 1절부터 4절에서 묘사된 힘센 천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총 다섯 가지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데 우선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다른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구름으로 옷 입고 여기에 묘사된 단어들 잘 보세요. 구름으로 옷 입고 머리에 무지개가 있으며 얼굴은 해와 같고 그의 발은 불기둥 같더라. 그의 손에는 작은 책이 펴 있고 오른쪽 발은 바다를 왼쪽 발은 땅을 밟고서 사자가 포효하는 것처럼 큰 음성으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천둥이 소리를 바라더라. 그 일곱 천둥이 소리를 바랄 때 내가 막 기록하려는데 하늘에서 한 음성이 내게 들리며 말하기를 일곱 천둥이 말한 것들을 보긴 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하시더라. 자, 우선 첫 번째로 구름과 무지개입니다. 구름으로 옷 입었고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다 그랬어요. 구름과 무지개는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이 있습니다. 구름과 무지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등장하실 때 혹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구름과 함께 등장하세요. 무지개가 함께 등장합니다. 그래서 구름과 무지개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우리가 배운 내용이지만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는요.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는 그랬어요. 구름들과 함께 오십니다. 또 요한계시록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분의 용모가 벽옥과 홍보석 같고 그 보좌를 두른 무지개는 에메랄드같이 보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표현들이에요. 무지개, 구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힘센 천사는 주의 천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두 번째, 얼굴이 어떻습니까? 해와 같아요. 해와 같은 얼굴. 마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형산에서 모습이 변형되시잖아요. 빛나는 얼굴이죠. 빛나는 얼굴. 태양처럼. 이거는 재림 때 하늘에서 떠오르는 태양. 뜨겁게 타오르는 의의 태양. 말라키 4장 2절에서 예수님은 의의 태양으로 묘사되죠.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에 치유를 가지고 솟아오르리니 그랬어요. 의의 태양으로 솟아오릅니다. 의의 태양으로 재림하셔서 환난 중에 고난받는 백성들을 치유하시는 것이죠.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에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모가 해가 그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나오는 힘센 천사는 바로 예수님이세요. 자, 세 번째, 그분의 발은 어떻습니까? 불기둥 같아요. 거기 요한계시록 1장 15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대해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의 발은 용광로에 달군 듯한 빛나는 놋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그랬어요. 바로 여기 불기둥 같은 그 발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자, 네 번째는 더 분명해지는데 포효하는 사자의 모습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따르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유다지파의 사자다 그랬어요. 유다지파의 사자. 사자처럼 포효합니다. 바로 그러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힘센 주의 천사가 외칠 때 일곱 천둥이 소리를 발해요. 천둥 같은 음성이에요. 천둥 같은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천둥 같은 음성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인 것이에요. 사절에서 일곱 천둥이 바라는 소리를 요한이 기록하려 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죠. 기록하지 말라고. 봉인하라고. 자, 일곱 천둥의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기도 한 것이죠. 거기 교재에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 12장 28절 29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내가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고 또다시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시더라. 그때 곁에 서서 그 음성을 들은 무리가 말하기를 천둥 소리였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한 것이라고도 하더라. 다 연결되죠. 주의 천사께서 곧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곧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분의 음성을 천둥 소리로 묘사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4장 2절도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더라. 또 내가 하프 타는 자들의 하프 소리도 들었노라 그랬어요. 천둥 소리예요. 천둥 소리. 하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천둥 소리 같아요. 이 구절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시편 29편입니다. 예, 교재에 있으신 분들은 교재를 보시면 됩니다. 자, 시편 29편. 아까 우리는 계시록에서 천둥 소리가 일곱 천둥이라고 했죠. 요한계시록 29장 여기 3절부터 9절까지 읽을 텐데요. 여기에서 주의 음성이란 표현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주의 음성이 물들 위에 있도다. 3절입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천둥 소리를 내시며 주께서 많은 물들 위에 계시도다. 주의 음성은 강력하며 주의 음성은 위엄으로 차 있도다. 주의 음성은 백향목을 꺾으시나니 정녕 주께서는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으시도다. 그가 또 그것들을 송아지같이 레바논과 시리온을 어린 유니콘같이 뛰게 하신도다. 주의 음성이 화염을 갈라놓는다. 주의 음성이 광야를 진동시키나니 주께서 카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주의 음성이 암사슴으로 새끼를 낳게 하시고 살림을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모두가 그의 영광을 말하는도다. 몇 번 나와요? 일곱 번. 일곱 천둥과도 잘 연결되죠? 이 구절뿐만 아니라 시편 29편 전체에서 주의 음성은 일곱 번 나오는 거예요. 일곱 천둥과 잘 어울립니다. 욥기 26장 14절에서도 보라 이것이 그의 길들의 일부분이라 그러나 그에게서 들은 것이 얼마나 적은가 그의 능력의 천둥 소리를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아니라 그랬어요. 천둥 소리, 음성이죠. 또 욥기 37장 5절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음성으로 놀랍게 천둥 소리를 내시며 우리가 알아차릴 수 없는 큰 일들을 행하시도다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욥기 40장 9절도 내가 하나님과 같은 팔이 있느냐? 내가 그와 같이 음성을 천둥처럼 낼 수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천둥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인데 그것을 우리가 연관해서 볼 때 이러한 천둥 소리, 이 하나님의 음성은 휴거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휴거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리 올라오라. 천둥 소리 같은 음성이에요. 자, 욥기 37장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37장 1절부터 5절인데요. 이것으로 내 심장도 떨리고 그 자리에서 벗어났도다. 예, 휴거가 일어날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분의 굉장한 음성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주위에서 들으라. 그분은 온 하늘 아래에 그 음성을 내보내시며 그분의 번개를 땅끝까지 보내시는도다. 그 후에 음성이 울려 퍼져나가니 그분이 자신의 탁월하심을 드러내는 음성으로 천둥을 치시는 것이라. 그분의 음성이 들리면 그것들을 멈추게 하지 않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음성으로 놀랍게 천둥 소리를 내시며 우리가 알아차릴 수 없는 큰 일들을 행하시는도다.
여러분 휴거가 일어날 때는요 정말 심장이 막 떨릴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막 그 설교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휴거되는 꿈을 한번 꾼 적이 있어요. 휴거되는 꿈을. 하늘의 문이 열린 거죠. 그 꿈에서 심장이 막 벌렁벌렁 돼요. 진짜 그날요 주일날 이제 예배드리고 왔는데 그때 주일날이었는데 들어왔는데 심장이 막 진정이 안 돼요. 와 정말 휴거가 되면 와 정말 이렇겠다. 그리고 그 심장 너무 떨리기 때문에 이런 그 썩을 몸, 죽을 몸 이런 몸으로는 그 떨리는 심장을 감당 못할 거다. 터져버릴 것 같은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빨리 몸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예. 이 떨리는 그 심장을 딱 부잡을 수 있는 예, 그런 올바른 몸으로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그러는 거예요. 심장이 떨리는 거죠. 심지어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 음성이 지금 들리길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망이 그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그래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호령, 천사장의 음성, 하나님의 나팔 소리. 자, 이것은 일종의 하나예요, 하나. 각각이 아닙니다. 호령, 천사장의 음성,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것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휴거가 일어나면요 아무래도 천둥 소리니까 번개가 칠 것입니다. 코발트 폭탄이 터질 때 강한 섬광이 비치듯 강렬한 번개가 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7절에서도 마치 번개가 동편에서 치면 서편에까지 비치는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인자께서 공중으로 오시든 지상으로 오시든 간에 그런 천둥 번개가 치는 거예요. 수백 개의 핵폭탄이 동시에 폭발하는 것에 맞먹는 엄청난 천둥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그때가 밤일는지 낮일는지 실제로 비가 오는지 비가 안 오는지 관계없이 엄청난 천둥 번개가 치는 것이죠. 비가 안 와도 마른 하늘에 번개 치잖아요. 벼락 치잖아요. 바로 그때의 주님께서 성도들의 각자의 이름을 부르는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 나팔 소리를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는 마지막 나팔 소리를 했어요. 마지막 나팔 소리. 주의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일곱 나팔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그 일곱 나팔과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마지막 나팔과는 무관합니다. 일곱 번째 천사가 부는 일곱 번째 마지막 나팔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인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천사들의 마지막 나팔 소리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같다고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으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내 뒤에서 들었는데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죠. 4장 1절도 보세요. 4장 1절. 여기 4장 1절에서는 사도 요한이 하늘로 끌려 올라갑니다. 요한은 교회의 예표죠. 그래서 요한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 이 장면은 교회의 휴거를 보여줍니다. 근데 보세요. 이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렸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휴거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성도 개개인의 이름을 부르며 누구누구야 이리 올라오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하나님의 호령이에요. 이리 올라오라고 호령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것은 첫 신호탄이 될 것이에요. 휴거를 알리는. 하지만 큰 음성, 이러한 음성이 이러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이러한 호령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듣기에는 뭘로 들리는 거예요? 천둥 소리 들려요. 천둥 소리. 자, 요한복음 12장 28절 2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 29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천둥 소리로 들게 됩니다. 여기에 그 한 사례가 나오는 거예요. 12장 28절에서 아버지시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니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내가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고 또다시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시더라. 그때 곁에 서서 그 음성을 들은 무리가 말하기를 천둥 소리였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한 것이라고 또 하더라. 천둥 소리로 이들은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음성으로 분명하게 들리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음성이 불리는 가운데 우리의 몸은 변화가 되는 것이죠. 여기는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부터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죽지 않는,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입고 올라가는 것이죠. 그 뒤를 따라서 우리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10장으로 오시게 되면 자 요한계시록 10장에도 천둥소리가 나오는데 여기서의 천둥소리는 지금 환란 시대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가운데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휴거보다는 환란 성도들의 휴거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휴거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리 올라오라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이어지는 11장에 가게 될 때 환란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를 보여주는 두 증인의 부활과 휴거가 나오는 거예요. 자 한편 이 힘센 천사가 서 있는 위치를 한번 잘 보시면 2절에서 오른쪽 발은 바다, 왼쪽 발은 땅을 밟고 서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다 그러면 주로 지중해입니다. 이 지상에서의 바다는 주로 지중해를 말해요. 땅은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그래서 한쪽 발은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한쪽 발은 지중해예요. 이 지중해와 팔레스타인 땅은요. 셈족과 함족과 야펫족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바로 그 만나는 곳이에요. 만나는 그 바다가 지중해고 만나는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민족들이 퍼져나가게 된 것이죠. 자, 힘센 천사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거기에 서셔서 뭐라고 외치십니까?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뭘 지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림이에요, 재림. 자, 거기 5절 보시면 또 내가 본 그 천사가 바다와 땅 위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 창조하신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그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들에 그가 나팔을 불게 되리니 그때에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기의 종들인 선자들에게 선포하신 것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더라. 바로 재림이에요. 재림. 재림을 지체하지 않겠다. 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 지금 7절에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 일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는 바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재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라고 하더라 그랬어요. 바로 일곱째 천사 나팔을 불 때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 때에 세상 나라들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재림을 지체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특히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서 그 재림과 연관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신비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기의 종들인 선자들에게 선포하신 것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신비예요. 자, 한편 힘센 천사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거라고 외치시는 것인데 바로 주님께서요. 재림 전에 그 땅과 바다에 서셔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이 세상의 땅과 바다를 이제 곧 접수하러 오시겠다는 장엄한 선언인 것이죠. 매우 위엄 있고 의미 있는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특히 이 10장의 내용이 일곱 나팔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대환란의 진노의 심판을 언급하는 일곱 나팔 중에서
몇 번째 나팔의 즈음에서 10장 내용이 기록되어 있나요? 일곱 번의 나팔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대환란이 거의 끝날 쯤이죠. 대환란이 끝나기 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 그 어느 시점에선가 힘센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적 그리스도의 박해 속에 고통받는 대환란의 고통 속에 고통받는 그 유대인 남은 자들의 믿음과 소망을 더 견고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본문 8절부터 11절을 보시게 되면 또 내가 하늘로부터 들은 그 음성이 내게 다시 말하여 이르기를 가서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가지라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라고 하였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집어서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겠지만 내 입에는 꿀처럼 달 것이라고 하더라. 그리하여 내가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가 먹으니 내 입에는 꿀처럼 다나 먹고 나니 내 배에는 쓰더라.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과 왕들 앞에서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고 하더라. 자, 말씀, 작은 책을 먹었더니 예언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주어질 수 있는 것이죠.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야 뭔가를 예언하고 가르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작은 책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니엘서일 수 있어요. 다니엘서. 이 다니엘서는 구약시대에 봉인되었던 책이죠. 자, 거기 다니엘 1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4절 보시면 그러나 오 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닫고 그 책을 봉하라. 그때에는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지식이 증가하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금 책을 봉했습니다. 봉해진 다니엘이죠. 이 요한계시록 10장 2절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작은 책이 힘센 천사의 손에 작은 책이 펴있다 그랬어요. 또 10장 11절에서 그 책을 입으로 먹은 요한이 많은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과 왕들 앞에서 다시 예언한다고 그랬어요. 봉인이 풀리는 거죠. 자, 그래서 봉해진 책이 펼쳐지고 열렸기 때문에 예언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작은 책을 다니엘서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나의 가능성입니다. 다니엘서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이 책은? 그렇게 본다면 구원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은 여기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말씀을 부지런히 먹으라는 것이죠. 먹고 여기 요한이 경험했듯이 말씀의 단맛과 쓴맛을 모두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성경의 단맛과 쓴맛을 두루두루 경험해야 돼요. 단맛만 경험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단맛을 경험해야 돼요. 단맛. 선지자 에스겔도 그랬는데요. 에스겔은 에스겔 3장 3절에서 두루마리를 먹었을 때 그것이 입에 꿀처럼 달다 그랬어요. 지금 여기 요한도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죠. 내 입에는 꿀처럼 달다 그랬습니다. 시편 19편 10절에서요. 다윗은 주의 명령들이 꿀과 벌집보다 더 달다 그랬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서는 주의 말씀들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답니까? 맹맹합니까? 싱겁습니까? 짜요? 달죠. 천연 감미료예요. 영양분을 공급해주죠. 맛도 좋습니다. 꿀의 효능. 박테리아를 멸하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꿀을 한번 찍어봤는데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습니다. 사무엘상에서 우리도 말씀을 한 구절 딱 맛봤는데 눈이 뜨여진 것이죠. 한글 킹제임스를 읽었는데 눈이 뜨여진 것이죠. 병을 낫게 하는 치료약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흔히들 자녀들을 양육할 때 아이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성경책에다가 꿀을 발라요. 꿀을. 처음에는 꿀 먹다가 이제 성경을 읽는 것이죠. 이 거듭난 성도라면 성경 말씀의 단맛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나는 말씀을 더 잘 알기 위해서. 나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나는 지식이 부족하니까. 나는 말씀의 단맛을 더 느끼기 위해서. 러크만 목사님은 성경 말씀이 너무 달아서요. 손에서 성경을 도저히 내려놓을 수 없었던 그런 시간들이 많았다 그랬어요. 나는 말씀을 읽으며 보냈던 시간들이 얼마나 좋았던지 손에서 성경을 내려놓지 못한 채로 성경을 계속 읽으며 보냈던 시간들이 있었다. 제한된 시간 때문에 겨우 10페이지를 읽기로 마음먹었다가 30페이지를 읽어도 자리를 뜨지 못했으며 눈이 충혈될 때까지 계속 읽었다. 여기 보니까 눈이 충혈된 분이 몇 분 계십니다. 혹시 어제 늦게 자서 그런 건 아니죠? 말씀을 그 정도로 사모하냐 이거예요. 말씀을 그 정도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고 있냐 이거예요. 하지만 말씀은 달기만 한 게 아닙니다. 때로는 쓰기까지. 왜 쓴 것인가? 왜 말씀이 쓴 것인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을 느껴서 그 말씀을 부지런히 내가 섭취했어요. 깨닫습니다. 깨달으면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그 말씀대로 내가 실행하려고 하겠죠. 말씀을 전파하려고 하겠죠. 말씀대로 살려고 하겠죠. 말씀을 누군가에게 알려주려고 하겠죠. 구려러 나가겠죠. 나의 입을 벌려서 말씀을 막 전파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서 오십시오. 저희들에게 말씀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박해하거나 욕하거나 조롱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에게 쓴 것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입에는 달아요. 하지만 내 배는 씁니다. 내 배에서 소화시켜서 내 걸로 체화시켜서 이 말씀대로 실행했더니 다가오는 것은 박해요, 고난이었던 것이죠. 크리스탈인 것이.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죠. 사람들은 우리를 거슬리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죠.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죠. 저 사람들은 너무나 비협조적이야. 분리주의자야.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이야. 급진주의자야. 과격해. 사랑이 없는 것 같아. 극우파야. 반역자야. 기존 질서에 순응하지 않는 이단자들이야. 그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한 쓴맛을 여러분은 경험하고 있습니까? 경험하려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러한 쓴맛을 바로 여러분들은 얻게 될 것이에요. 전에 백령도 구령하러 갔을 때 그때 우리는 집집마다 방문을 다 했습니다. 문전박대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경험한 순간이었어요. 이런 게 문전박대구나. 정말 사람들 완고한 사람들은요. 아예 문을 쾅 닫아버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쓴맛을 경험해야 돼요. 쓴맛을. 구령 현장만큼 쓴맛을 잘 경험하시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만 말씀을 그냥 읽고 좋아만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밖에 나서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단맛만 경험해서는 그거는 일꾼이 될 수 없어요. 쓴맛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골고루. 단맛과 쓴맛.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뭘 받아요? 박해를 받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나에게 지금 박해가 없고 고난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경건하게 안 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든 직장이든 이 지역사회든 이웃사회든 친구와의 모임이든 여러분이 경건하게만 살아보세요. 반드시 박해가 옵니다. 반드시 조롱이 따라옵니다. 반드시 쓴맛을 느끼게 될 것이에요. 그걸 느껴야 돼요. 자, 우리는 그러한 단맛과 쓴맛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일꾼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에스겔 3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을 보시면 자 1절부터 3절을 읽을 텐데요. 또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가 본 것을 먹으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먹어야 갈 수 있습니다. 먹지 않고는 갈 수 없어요. 이스라엘 집에 말하라 하시기. 아까 사도 요한도 예언하기 전에 뭘 먹었어요? 작은 층을 먹었습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말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못 가요. 못 말해요. 내가 내 입을 벌리니 그가 나로 그 두루마리를 먹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로 먹게 하고 내 창자를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그것을 먹었더니 그것이 내 입에 꿀처럼 달더라.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가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내 말을 고하라 그랬어요.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부지런히 봐야 됩니다. 정해진 시간에 읽을 뿐만 아니라 틈이 날 때마다 읽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기다릴 때 성경을 펼쳐서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끼고 살라는 뜻이에요. 오늘날에는 내가 직접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이 뭐예요? 그 스마트폰만 있으면은 앱으로 다 깔려있잖아요. 앱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얼마나 편하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과거보다도 더 편하게 읽을 수 있는 환경인데 더 안 읽어요. 이것이 이 배교한 이 라우트캔들 교회 시대의 실상입니다. 더 많이 읽을 수 있잖아요. 더 많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더 많이 더 잘 암송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지만 과거보다도 필라델피아서보다도 더 안 읽고 더 안 보고 더 안 외우고 그런 것이죠. 최소 1년에 성경은 한 번을 읽어야 돼요. 최소. 자기 나이만큼 읽어야 됩니다. 나이가 지금 너무 많다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된 나이만큼을 읽어야 돼요. 최소한. 따라잡아야 됩니다. 부지런하셔야 돼요. 꼭꼭 잘 씹고 잘 소화하고 영양소를 골고루 충분하게 섭취하십시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깊이 묵상하고 열심히 공부하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끝이 없는 책이에요. 영원한 책이에요. 내가 한 번 딱 깨닫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깨닫고 또 깨닫고 무궁무진해요. 끝이 없어요. 무한한 광산이에요. 내가 광물을 캐고 또 캐도 또 나오는 거예요. 내가 금을 캐도 또 나오는 거예요. 끝이 없습니다. 러크만 목사님도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러크만 목사님은 많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 정도로. 하지만 러크만 목사님은 성경의 숫자들이라는 그 책 맨 마지막에 결론으로 뭘 쓰냐면 내가 깨달은 지식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성경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아직도 내가 못 깨달은 게 많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자신의 몸에 완전히 체화되도록 반복 숙달해야 됩니다. 성경의 어떤 구절, 어떤 본문을 읽더라도 낯설거나 어색하게 느껴지는 구절이 없어야 돼요. 성경을 읽는데 이런 구절이 있었어? 이런 느낌이 너무 많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 이게 있었지. 이게 있었는데 오늘은 새로운 느낌으로 받았네? 이래야 되는 것이죠. 어느 누가 성경 구절을 물어봐도 성경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가르칠 수 있는 출중한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특히 형제들은 누가 불러도 설교할 수 있고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제 우리 강사한테 얘기하는데 설교를 잘하세요. 강의를 잘하세요. 글을 잘 쓰세요. 이 세 가지를 꼭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누가 묻는다면 일말의 머뭇거림도 없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당신 안에 있는 소망은 뭡니까? 저에게도 성경을 알려주십시오. 그 소망을 좀 갖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한다면 여러분은 그 소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몇 시간이나 말할 수 있습니까? 밤이 새도 모자랍니까? 이틀, 3일도 모자랍니까? 아니면 1분 하고 끝납니까? 자, 그것은 여러분의 성경 지식과 성경을 믿는 믿음에 비례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얼마나 확실하게 믿고 소망하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은 맞냐 적냐가 결정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됐다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서 진리의 말씀을 말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들고 직접 가서 여러분의 입을 열어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구비된 준비된 일꾼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참으로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의 주께 기도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라고 하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지금 수확하지 않으면, 지금 추수를 하지 않으면 썩게 될 곡식으로 가득 찬 추수밭의 환상을 지녀야 됩니다. 추수밭의 환상. 여기 들판 보셨습니까? 아직 낯을 기다리고 있는 벼들이 쭉 있는데 그러한 벼들이 지금 깔려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좋은 데도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구령해서 물고기들을 낚을 수 있는 좋은 환경도 없습니다. 절호의 기회예요.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직도 넉 달이 있어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말하지 않았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는 곡식이 추수하도록 이미 하얗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루시면 안 돼요. 아, 주님, 아직 넉 달이 남았습니다. 아니요, 세 달이 남았습니다. 아직 그래도 하루만 기다려주세요. 아직은 안 됩니다. 주님의 요구를 사과한 뭐예요? 지금 당장, now, 지금 가라는 것이죠. 말씀을 지금 읽고 들고 지금 가라는 것이죠. 이미 추수할 곡식이 하얗게 휘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이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그 찬송도 있죠.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전파하라. 추수할 수 있도록 곡식이 이미 하얗게 되어 있는 그 세상을 똑바로 직시하라는 거예요. 현실 좀 보라 이거예요. 눈을 아래로 깔고 땅만 보고 쳐다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고 눈을 들어서 저 밭을 보라 이거죠. 지금 여러분의 발길을 기다리는 죄인들이 천지에 놀려 있다는 것이죠. 천지에.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할 일꾼들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예요. 지역교회를 개척해서 나갈 설교자들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해외에 선교사로 나갈 사람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여러 개의 지역교회를 세웠는데 여러 차례의 영적 전쟁 속에서 무너진 그들도 상담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시작할 때가 됐어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신학교도 야간으로 하게 하셨죠. 젊은 청년들이 들어오게 하셨죠. 지금 설교 실습에 속한 형제들 중에 보면은 설교를 잘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조금만 더 다듬어진다면 정말로 당장 나가도 손색이 없을 만큼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최소 30개 이상의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제 사무실에는 제 의자 뒤편에는 지역교회를 세울 예비 지역을 표시해놓은 지도가 크게 세워져 있어요. 성경교사가 필요하고 번역자가 필요하고 번역자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럭커 목사님 책을 거의 다 번역했고 남아있는 것이 원문 비평학 관련된 책들이에요. 이 책들은 이제 좀 내용이 좀 어렵고 이걸 번역한다 하더라도 다른 제도권 교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계속 보류해 왔다가 다른 것보다 먼저 번역을 하고 우선순위에 밀렸다가 지금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펜사콜라에 있는 그런 바이블 북스토어에 가게 되면 책들이 막 있습니다. 제 방에도 이소호 목사님이 남겨주신 이 원서들이 있어요. 번역할 다 책들이에요. 글을 쓸 사람 필요합니다. 책을 쓸 사람 필요하죠. 교회를 보고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할 사람 필요하죠. 주일학교 교사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 필요합니다. 거리에서 설교할 사람 필요하죠. 구령할 사람 필요하죠. 교회의 구석구석을 살피며 섬겨야 할 그런 신실한 일꾼들이 필요하죠. 연주자도 필요하죠. 노래하는 사람도 필요하죠. 자, 그래서 그 일에 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셨는데 아무도 따라올 사람이 없다면, 또 따라온다고 한 사람들이 아무런 준비도 안 갖춰져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그것만큼 슬픈 현실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설령 지금 당장 내가 지역교회 나가지 않다더라도 나는 지금 설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성경을 갈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물어볼 때 성경을 펼쳐서 설명할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주제가 오더라도 글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주님을 위해 싸울 군사가 없는 현실, 주님을 위해서 일할 일꾼이 없는 현실, 자, 그것은 지역교회가 무너지는 지름길이에요. 인재를 양성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필수. 여러분의 냉랭한 마음을 진리의 말씀으로 뜨겁게 달구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부릴 듯 일게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완고한 마음을 철저히 부수어서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 버릴 때예요. 그 방법은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굴복시켜야 돼요. 말씀 앞에 여러분이 부복해야 돼요. 말씀을 부지런히 보고 먹고 그리고 여러분이 깨달은 말씀들을 그대로 실행하고
들고 가서 죄인들 향해 외쳐야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고백합니다. 그의 말씀이 내 마음 속에서 내 뼈들 속에 사무치는 타는 불 같아서 내가 참기에 지쳤고 견딜 수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